김효진 아나운서의 몸무게. 와. 트레미 채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도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에 가장 고민되는 게 있으시죠? 바로 풍성한 뱃살입니다. 각종 전에 잡채, 송편까지 명절 음식이 칼로리가 높긴 하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 추석 급진살 관리에 필수인 체지방계 2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노브랜드 체지방계입니다. 체지방을 알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제품 표면에 보면 정극 보이지? 체지방은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수분 양에 따라 전기가 통과하는 정도, 즉 저항이 달라진다는 원리로 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지방은 전류가 잘 통과하지 못해서 저항이 크고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은 전류가 잘 통과해서 저항이 작은 원리를 이용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나오는구나. 그리고 BMI, 근육량, 골질량, 체형 등 총 18가지 데이터 측정까지 가능하다고 해. 오, 완전 이해가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누나 체지방 한번 측정해보자. 김효진 아나운서, 체지방 최초 공개! 이걸 어떻게 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체지방계를 둡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전용 앱을 설치한 후에 실행해줍니다. 이름, 생년월일, 목표 체중 45.5.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체지방계와 연결한 후에 맨발로 체지방계에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부터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오!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김효진 아나운서의 몸무게! 와우! 이야! 49.2kg! 아까 목표한 45.5에서 무려 4kg 정도가 위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예. 체지방률 24.6! BMI 수치는 20입니다. 아, 18.5에서 22.9까지가 정상인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러네. 추가적으로 더보기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골격근량 25.5kg, 체지방량 12.1, 단백질 우수, 골질량 우수, 내장 지방 레벨 표준. 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신체 나이 32, 딱이네요. 비슷하네요. 대체적으로 우수나 평균이 되게 많습니다. 수치로만 나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수, 평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딱 한눈에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만족을 해? 아, 몸무게 자체는 너무너무 불만족스러운데요. 수치가 표준으로 나와서 빼짝 마르지 않아도 되구나. 관리를 아예 안 한 몸은 아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누나, 그럼 사용자 추가도 가능해? 가족들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가 해서. 그럼 사용자 추가를 눌러주면 24명까지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와, 체지방계 하나로 24명이나? 오, 대단하다. 두 번째 제품은 일렉트로맨 손잡이 체지방계입니다. 어? 이건 좀 다르네? 손잡이가 달려있어. 맞아. 병원이나 운동센터에서 볼 수 있는 체성분 측정기랑 비슷하지. 이 제품은 발뿐만 아니라 손잡이를 통해서 상체에도 미세한 전류를 흘려서 더욱 세밀한 체성분 측정이 가능하고 BMI, 근육, 고질량, 팔다리 근육지수 등 총 19가지 신체 데이터 측정이 가능해. 영우야, 준비됐지? 나도 해? 당연하지! 아, 안 돼.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체지방계를 두고 앱과 연결합니다. 아, 이게 보시다시피 저 지금 살이 쪘습니다. 이미 쪄있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그맨 유영우 뉴스데스크의 몸무게 최초 공개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잡고 맨발로 체지방계 위에 올라갑니다. 데이터 분석 떴어요. 오! 됐다! 오!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심각한 건 빨간색이 뜨는데 거의 신호등 수준이에요. 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건 녹색이 있다는 뜻이죠. 두 개 있습니다. 어, 두 개밖에? 네. 몸무게 96.1kg 빨강이 떴습니다. 마이크랑 옷 때문에 그런 것보다 빨간색이 또 있는데 BMI 수치가 30.3으로 중도 비만이라네. 어떡해, 나 높은 점수 받았어. 근육률 37.6%, 수분은 48.5%, 골 질량이 3.3kg, 기초 대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930. 오, 저번에 쟀을 때 1800인데 더 늘었네. 네, 몸도 늘었으니까요.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좀 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단백질은 12.1%. 그리고 신체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20살로 나왔어요. 진심이야? 네. 그래, 많이 건강한 거지. 내장 지방 12로 약간 위험으로. 피하 지방도 28.6. 키에 맞는 표준 몸무게는 68.6kg이에요. 26.4kg을 빼야 된대요. 어... 네. 굉장히 다양한 수치들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이거 네,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급진살 관리 필수템 체지방계 2종을 리뷰해봤습니다. 몸무게만 재는 단순한 체중계와는 달리 고정밀 체성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몸무게보다 중요한 건 근육량과 체지방량이니까요. 특히 블루투스로 체성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그래프로 보여줘서 언제든지 자신의 변화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비산 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파손에도 조각난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해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성분 측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위해서 항상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도한 운동 후나 과식 또는 심각한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에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노브랜드 체지방계 그리고 일렉트롬의 손잡이 체지방계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마트 매장에서 취향 저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트라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잊지 마세요. 번외로 김효진 아나운서의 정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분석 중이에요. 지금 이 전류들이 본인의 신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분석하고 있어요. 자, 나왔어요. 자, 오, 와. 전체적으로 좀 푸르네. 나랑 다르게.